백합.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기자단 희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았나요? 요즘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따뜻한 행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백석생활관 2층 컨퍼런스룸이고요. 오늘의 축제는 백석사람나눔대축제입니다. 어떤 축제인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그럼 백석사람나눔대축제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총대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봉사활동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저희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라는 봉사활동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와서 1인 계층을 위해서 기프트박스를 포장한 후 전달해 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오늘 봉사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오늘 기프트 박스를 포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프트 박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오늘 저희가 포장할 물품은 이제 잡곡 8종이랑 저희가 직접 손수 쓴 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가요? 오늘 봉사활동 중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큰 힘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혹시 다른 봉사활동 하신 게 있었나요? 저는 천안시에서 주최하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각 이제 대학교에서 단대 호수까지 플로깅 쓰레기를 치우면서 플로깅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봉사활동들은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혹시 봉사하고 싶은 학우들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이제 학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이제 알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 중앙동아리에도 봉사동아리가 많고 백석사회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있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편지가 이제 기프트 박스에 포함된다 했는데, 편지를 직접 제가 이제 수기로 써서 보내드리는 점이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석사랑나눔대축제 한번 둘러봤는데요. 사랑의 기프트박스 만들기 또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밖에 날씨가 추운데도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런 봉사활동들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올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기자단 희동이었습니다. 빅빡.